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천간합을 설명했습니다. 일간이 합인 경우, 타간에서 합이 된 경우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주팔자에서 합이 많이 있을 때 이 합이라는 것은 천간도 합이요, 지지도 합인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건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들이 한 달이 걸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간과 합,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합이 두 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이죠.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것을 26년, 27년 전에 저희 선생님이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배우면서 쓸모없는 거 다 사주팔자에서 쓰레기 같은 걸 다 비우고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하거나 사주상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세히 분석하고 알아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강의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천간합이 있다. 일간에서 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고 만약에 타간에서 합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갖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천간에서 합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여기 똑같이 각기 합을 있으면서 일간에서 합이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고 천간도 합이요 지지도 만약에 합인 경우 갑신이다 사신이다 사신합도 되고 갑기합도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을경이다 했을 때 을경 자 을경합을 하겠지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사다 을사다 이렇게 나올 때 예, 유 이렇게 천간도 합이요 지지도 합인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저걸 알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좋은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이런 걸 알면 사주 명대선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를 약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간에서 이렇게 합이 있다. 두 개 이상 이 합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에는 뭐냐? 지지에서 합은 육합이라는 거 하고 육합 그리고 삼합만 참고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삼합 방합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합은 별 볼 일 없고 방합은 얘는 육합과 상합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아시라. 육합이란 것은 자축합이요, 인해합이요, 묘술합이요, 진유합이요, 사신합이요, 오미합을 이야기합니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합을 이야기합니다. 삼합은 말 그대로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인호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이루어져도 어쨌든 사주에서는 지지에서는 합이다. 이 합이 있을 때 천간도 합이요 지지요 합이 있을 때 지지에서도 합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뭐냐 이렇게 합이 다 많게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해요. 왜 우유부단합니까? 왜 이게 합이 있으면 우유부단하니까 합이 없다고 해보세요. 합하지 않으면 홀로 갑니다. 홀로 간다는 것은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혼자 고민하고 쭉 가요. 그런데 합이 됐다는 것은 뭔가와 합을 했다는 것은 이제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도 상대의 입장하고 함께 비교하면서 나가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좀 골치를 좀 아파야겠죠. 이리저리 좀 꼼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하나만 합이 아니라 지지에서도 이렇게 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해졌어요. 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신경 쓸라, 여기 신경 쓸라,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보면은 골치 아파 하니까 뭐냐? 아이고, 내외 둬라.
그러니까 어떤 판단과 결정에서 선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고 지지해서 합하는 경우도 타간에서 이렇게 합하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오늘은 이 일간이 합하고 지지도 합할 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렇게 합할 때는 당사자라는 거죠. 당사자 본인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합하고 오락가락 하니까 우유부단하다. 그럼 뭐냐? 이런 사람들 내가 채용하거나 이런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치고 나가기를 해야 할 때 딱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 그럼 뭐냐? 이 사람은 팀장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리더자로 시키면 힘들어요. 왜? 여기저기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 입장, 내 입장 전부 생각하다 보니까 뭐냐? 결정적일 때 파워를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책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보조를 시켜야 합니다. 보조. 리더자의 옆에 참모로서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참모.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참모에 또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을 채용하거나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일간이 합하고 합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좋다. 인정은 많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우유부단하다. 결정적일 때는 뭐냐? 치고 나가는 파워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급성질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관과 지지에 합이 있는 사람들은 좀 승진이 좀 늦습니다. 승진. 승진이 좀 약해요. 당연하죠. 왜? 오락가락 하니까. 뭔가 막 돌파하고 치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도 생각하고 옆에도 생각하고 주변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베풀다 보니까 당연히 두각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겠죠. 그러면 승진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세 번째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야 하느냐? 자영업. 아니면 예를 들면 소속원으로 가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는 소속으로 가는 게 편안합니다. 왜? 그래야 속이 편안해요. 그냥 묻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가 리더를 하게 되고 자영업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일단은 뭐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요. 다른 사람보다 마음고생이 좀 배가 돼요. 종업원 신경 쓸라, 손님 신경 쓸라, 혼자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마음고생이 심하지요. 장사하면서 심하게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저는 좀 말리는 편이다. 그러나 사주를 봐야겠죠. 사주에서 만약에 또 신강하면서도 이런 힘을 갖고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신강하니까 자기 중심 치고 나가는 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합이 많으면 신약한 경우가 많아져요. 신강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수험생들이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합이 많이 있다면 절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믿지 말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그러나 절대 자기가 알아서 잘 못합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봅니다. 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시가 떨어져요. 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의 수험생이라면은 이런 수험생들은 보편적으로 천간합 지지에서 합이 있는 경우는 한 단계 낮은 학교로 거의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중 8구예요.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주를 갖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얘는 뭐냐면 그냥 한 단계 낮은 학교로 결국은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 신사생입니다. 신사생. 재수예요. 2001년생입니다.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하나는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사에다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정육, 임진, 갑진 이렇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 자, 임진 일주를 가지고 있다. 정임합을 갖고 있다. 정임합. 지지에서도 사유축 합을 갖고 있다. 진유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합이 맞네요. 합이. 천간도 합이요. 지지도 합이다. 이 말이에요.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 재수생입니다. 자, 이태생이 시험을 지금 재수했지만은 자기가 원한다고 했지만 그냥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이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제 인성이 합격이다 하고 이제 인성이 많이 있죠. 이 인성이 전체가 덩어리니까. 여기까지 덩어리니까. 이렇게 인성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합격할 거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사주가 인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다자무자에 걸려서 합격을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합이 있는 친구들은 부부나 주변에서 개입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네가 오락가락 하다가 엉뚱한 것만 다 놓친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부모가 개입돼서 야, 네가 숱이 예를 들면 6개 쓰는데 네가 2개를 쓰고 3개를 쓰더라도 나머지 3개는 부모에게 넘겨라 하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사람이 6개 다 엉터리를 써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 수험생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얘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어떻겠냐, 얘가 승진 질문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걸 갖고 다 잘 답변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태생이 지금 40대다 얘를 가정했을 때 누군가 회사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 친구를 팀장을 시킬까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팀장을 시킬까요? 그다음에 식신상관이 어차피 약하니까 치고 나가는 파워가 약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어차피 일맥상통하지만 어차피 이런 태생들은 파워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식신상관이 없어서 그렇지만 합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게 똑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팀장 보조, 그러니까 리더자가 아니라 바로 리더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죠. 승진시험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남편이 만약에 지금 30대 40대나 승진 될까 했을 때 보편적으로 아,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는 좀 더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 보지 않고도 조금 어렵겠구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주 대운과 세운을 통해서 봐야지만 보편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천간에서 합이 있는 사람들, 지지에서 합이 있는 사람들, 집안식구 누구든지 뒤져보면 그 한 사람 걸로 한 사람 있는 꼴입니다. 많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유권 해석을 해서 유권 해석해서 반전시켜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것은 정면 승부겠죠. 자기가 그대로 가는 것은 정면 승부는 계란으로 파헤치고 나가는 거니까 힘든 거겠죠. 그럼 뭐냐, 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반대급부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도 문제가 있고 사주에도 답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험생이라면 저는 뭐냐, 이 아이가 보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개입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왜? 많으니까.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여기도 합 저기도 합 하고 있으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아니 합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편중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유부단하다, 또 이런 경우 조금 삶이 좀 고단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전시키고 싶다면 반전시키면 여기에서 반대급부를 찾아가서 취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합이 많은 사주 설명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